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살라말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박길이. 자,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10만원대 기타라서요, 10만원대 기타로 입문하시려는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서 참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오늘 악기 공개해드릴건데요, 바로 짜잔, 헥스사의 F100 슬림 모델입니다. 현재 뮤지션 마켓에서 이 악기 신품가로는 19만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리퍼 기타 가격은 15만 6천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시면요, 이 악기를요, 신품 악기는 10% 그리고 리퍼 악기는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 들어가시면요, 뭐 보이스피싱 뭐 그런 사기 아니니까요, 박세주인이 광고하는 박세주인이 엠버서더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혜택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타 말고도요, 다양한 가격대로 또 리뷰 영상 많이 올렸으니까요, 박세주인 박길이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아마 영상 몇 개 나올 거니까요, 그것들도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이 헥스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기타 퀄리티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막 추천해달라고 할 때 헥스를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헥스 기타를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스펙부터 간단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헥스 F100 슬림 기타고요. 왜 슬림이란 이름이 붙였냐면은 넥이 되게 슬림해서 손 작으신 분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지판 넓이는 42mm 말고도 라운드 엣지 핑거보드, 뭐 도브 테일 조인트 넥, 그리고 오일본 너트, 그리고 새들까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악기는 OM 바디입니다. OM 바디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여성분 그리고 저학년 학생분들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상판은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됐고요, 축구판은 아프리칸 사펠레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넥은 인도네시아 마호가니, 그리고 핑거보드는 로즈우드, 장미나무죠, 장미나무. 그리고 이따 소개해드릴 킥백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16가지 사은품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만약에 안 받으시면 전화해서 따지셔도 됩니다. 네, 간단한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사운드 샘플 들어봐야죠. 그 사운드 샘플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사운드 샘플 듣고 오셨습니다. 박세주인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통기타 보시다, 이거 보시니까 좀 기타가 작다 라는 느낌 드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분들 그리고 저학년 학생분들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들도 너무 이쁘고, 마지막으로 킥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킥백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충격 방지 용도로 이렇게 패드 있는 거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이 케이스도요 그냥 진짜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천으로만 된 케이스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폼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도 여기 맥을 잡을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기타 이렇게 딱 잡아주시면서 들고 다니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끈도 튼튼해가지고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은품들 담아 있을 건데요, 가방에 되게 수납 공간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도 뭐 교재 같은 것들 다 드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타 평가 한 번만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만원대 기타를 쫙 모아놓고 쳐봐도 사실 그렇게 기적 같은 차이는 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뽑기운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기타를 얼마나 어떻게 관리를 했고, 기타 세팅이 어떻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기타 입문하시는 분들, 야 무조건 이게 제일 좋으니까 무조건 이거 사세요는 아니지만, 사운드 샘플 들어보셨으면 그래도 기타 입문할 때 10만원대 기타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다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뮤지션 마켓 사이트가 아니더라도 타사 가보셔도 아마 이 악기가 인기가 많으신 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입문 기타로 추천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할인 받으실 수 있는 링크를 고정 댓글에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신중한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박세주인의 기타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거, 뭐 문의사항 이런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박기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루스. 그루시루스.